강의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효응력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응력이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유효응력을 계산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토질력학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중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효응력이라는 지금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제가 강의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용력을 얘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응력, 그러니까 뭐 이게 전체적인 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유용력의 개념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줄여놓고요. 좀 쓰겠습니다. 저번에 이 집안 내 응력을 하면서 응력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수직 응력, 노말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작용면에 나란하게 이렇게 자르듯이 이렇게 작용하는 능력을 우리가 전단 응력, 쉐어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이제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어떤 지금 재료예요? 응력이 작용하는데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각계 작용하는 응력. 다 수직 응력이죠.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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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가 다 이렇게 각계 작용하는 이런 응력. 모든 방에서 각계 작용하는 능력을 특별하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속응력하고 부릅니다. 구속응력이에요. 조금 쉽게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압력하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같이 작용하는 압력 형태로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수압, 그 물이 작용하는 압력이죠. 물 속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받을 때 응력 상태, 이런 압력 조건으로 모든 방향에서 각계 작용하는 이런 힘으로 응력으로 작용하죠. 또는 공기압 이런 것도 우리가 공기압 또는 공기 압력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이 모든 방향에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 중에 지금 수압과 같이 이흙 속에 작용하는 수압 중에 이거를 조금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붙여준 거를 우리가 구속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nfining pressure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응력, 그런 confining stress인데, 뭐 스트레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confining stress 또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다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pressure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게 구속을 했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방향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흙 입자가 이렇게 물려 있죠. 자, 흙 입자가 있고요. 이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이 모든 방향에서 이게 작용을 이 힘을 받을 때 또는 흙 전체가 힘을 받을 때뭐 이게 상관없습니다만은 받을 때이 흙입자 사이를 이렇게 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꽉꽉 눌러내면서 흙입자 사이를 어떻게 돼요? 서로 접촉하고 있는 면을 서로 이렇게 꾹 누를 수도 있고요. 얘를 꽉 누르면서 흙입자 사이는 힘을 안 받지 않고 물이 꽉 누르는 것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얘를 구속하고 있는 이런 응력을 우리가 confining pressure라고 이제 칭하는데 모든 방향에서 같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올라운드 프레셔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응력 특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이제 전단 응력이라는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효응력을 다루는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흙의 강도가 유효응력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흙이란 무엇이냐 하고 얘기했을 때, 흙 입자 있었고요. 자, 물 있었고요. 공기 있었습니다. 합쳐서 강흙이라고 불렀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많이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도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흙에 우리가 토질력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힘이 가해졌을 때,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디까지 버틸 거냐, 강도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만큼 치마가 생길 거냐, 변형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토질력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토질력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힘이 가해져요. 흙에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면 이거를 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흙에 힘이 응력이 가해졌을 때, 세부적으로 보면 흙 입자, 물, 공기가 누가 얼마를 받던 간에, 흙이 가해지는 힘을 다 받죠. 가해지는 힘을, 인풋을 흙이 어쨌든 감당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흙 입자가 얼마를 받을 거냐, 물이 얼마를 받을 거냐, 공기를 얼마를 받을 거냐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응력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하고, 자, 구속 응력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공기는 기본적으로 전단이 가해지면 거의 저항을 못하죠.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요 사이에 공기가 있습니다. 전단이 가해진다는 거는 이게 삐끗지는 어떤 잘라내는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근데 공기를 내가 싹 자르는데, 이렇게 싹 치는데, 이때 공기 저항으로 이렇게 자르는 면에 대해서 있는 저항의 정도. 없다고는 얘기 못하죠. 있습니다. 있는데, 흙 입자나 물 사이에서 있는 전단 저항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극히 작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에 대해서는 전혀 저항하지 못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기의 구속 응력을 가해요. 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이 풍선에 공기가 차 있고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누를 때온 방향에서, 모든 방향에서 같은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구속응력을. 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공기가 압축이 되지 않고 얘가 탁,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다면 힘을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구속력을 갖고 눌렀을 때 일정 부분 저항하는 부분은 있는데, 있습니다. 얘도 역시 있는데, 얘가 만약 공기가 아니고 물이 이런 상황에서 구속력을 받았을 때 저항하는 정도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요? 흙 입자 사이에서 얘가 저항하는 정도에 비한다면 상당히 작을 것이다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속응력에 대한 저항성도 역시 없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질력학을 조금 더 심화해서 뭐 대학원 과정이나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공기가 가지는 구속응력에 대한 저항, 공기 압력에 대한 저항 정도도 고려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있어요. 근데 쓰레기가 막 이렇게 썩으면서 거기에 이제 공기압이 생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면서. 거기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뭔가 영향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불포화 상태에서 공기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하나를 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포화 상태에서의 토질력학 부분, 이건 여러분들 학부 상황에서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간다면 구속응력에 대한 영향은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고려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흙을 이루고 있는 한 요소, 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 여기에 이제 물이 있어요. 이런 물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싹 걷을 때 저항하는 정도, 이게 지금 전단에 대한 저항 정도입니다. 자, 역시 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자, 물에 대한 저항 정도도 물론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돼요? 공기보다는 요싹빌때 공기중을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 물속을 이렇게 가는 게좀더 힘들죠. 전단에 대한 정도가 공기보다는 조금 더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흙 사이를 가른다고 생각해요. 흙입자 사이를 이렇게 삐끗진다고 생각하면 그때 저항하는 정도에 비해서는 물이 잘리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칼로 물벨 때 저항하는 정도는 극히 작죠. 그래서 역시 흙에서 우리가 전단 저항을 따질 때는 이러한 전단 저항력은 무시합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물은 저항을 못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구속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데 여기가 물이에요. 이제 아까 공기가 아니고 물이에요. 물을 넣고요. 이렇게 꽉 눌렀어요. 그러면 비율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고무풍선에 물을 넣고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사바늘이 있어요. 딱딱한 주사바늘이 있는데 자, 물을 채우고요. 여기에 물이 차 있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누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막아놨어요. 꽉 막아놨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완전히 이제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르면 여기 어떻게 돼? 수압이 생기죠, 그렇죠? 압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렇게 눌리는 구속의 힘을, 구속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쪽을 막고요. 위에 눌렀을 때 얘가 들어가지냐 이거예요. 물을 넣고, 물론 주사바늘의 이 주사기 자체가 약해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팽창을 한다면 뭐 이게 들어가겠지만, 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유체역학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라도, 물을, 그러니까 유체를 지금 하면서 유체 입장에서 물을 기본적인 두 가지 성질을 가정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압축성 유체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래요? 점성이 없는 비점성의 지금 유체다. 요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완전 유체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토질력학에서도 역시 물은 이 비압축성의 성질을 가장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구속력을 가했을 때 부피 변화가 없어요. 거꾸로 지금 말씀드리면 뭐냐면 구속력을 가했을 때의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구속력을 가했을 때의 저항성은 어마어마하게 좋다. 굉장히 크다. 예. 얘가 비압축성 유체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물은 이런 식으로 가했을 때 지금 구속력이 얼마가 가해지든 어떻게 돼요? 이 응력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구속력은 충분히 다 받아지는데 대신에 뭐가 없어요? 전단에 대한 저항성은 극히 작다,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흙입자를 얘기합시다. 흙입자 자체는 전단에 대해서도 저항하고요, 이 구속력에서도 저항하는데, 자, 이게 여러분들 흙입자 자체만을 생각하시면 이제 곤란해요. 뭐냐면 흙이라고 하는 게 흙입자하고요, 물하고 공기가 있는데 이게 구성은 흙입자 있고요, 요 각각의 흙입자 파티클이 있고요, 그 사이에 간극을 물이나 공기로 이렇게 채우고 있죠.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힘을 줬을 때 변형을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흙입자 자체가 변형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흙입자는 여러분들 토질력학에 뭐라고 가정합니까? 이 흙입자 자체는 토질력학의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체다 하고 가정해요. 흙이 강체가 아니에요. 흙입자는 강체다, 리지드 바디다 하고 가정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체다 하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단에 대한 저항 정도, 무속력에 대한 저항 정도가 뭐 거의 무한대다. 그러니까 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힘이 가했을 때 변형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흙에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흙 입자 입자 사이가 지금 얘가 상대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입자 입자 사이가, 입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입자 입자 사이가 움직이면서 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고, 흙이 움직이는데
이 사이에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 저항하는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쭉 미끌려져서 흙이 결국은 파괴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 정도를 따지는데요. 흙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흙입자 흙입자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흙입자는 지금 전단에 대해서, 지금 구성요에 대해서 충분한 지금 저항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흙입자가 있고 흙입자가 있습니다. 흙입자, 흙입자 사이에 얘가 전단이 가해지면 얘가 버티는 힘이 있을까? 이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흙입자고요. 이게 흙입자입니다. 두 개가 맞닿아 있어요. 전단이 가해져요. 옆으로 이제 미끌려집니다. 자, 이렇게 미끌려졌을 때 아무 힘에 저항하지 않고 싹 부드럽게 미끌려지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이 미끌려지면서 어떻게 돼요? 저항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줘야 얘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기에 대해서 이렇게 싹, 이거는 거의 없고요. 물도 싹 거의 없는데 흙입자, 흙입자 사이에 싹, 함부로 싹을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어느 정도 줘야 얘가 미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입자, 입자 사이를 어떻게 돼요? 있는데 입자 입자 사이를 꽉 눌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와 흑입자 흑입자 사이를 아주 강하게 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꽉, 이 입자를 꽉 서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질 때 전단에 대해서 저항을 할때 어떻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단에 대한 저항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입자 입자 사이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면 얘는 전단에 대한 정도가 강도가 어떻게 돼요?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전단에 대해서 움직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전단에 대해서 얘는 저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항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자, 구속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흙입자 자체는 당연히 이제 저항을 하는 거고, 입자, 입자 사이에서 얘를 눌러요. 그러면 물하고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기는 어차피 허당이니까, 자, 물이 없는 상태에 지금 입자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얘를 구속응력을 다 가하면요. 가하면, 얘는 분명하게 부피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얘가 그렇다고 쉽게 쑥 들어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입자, 입자 사이에 구속력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미끌려지는 뭐 이런 부분이나 상대적인 전단이 아예 없다면 입자 사이에 이렇게 압착이 되면서 입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 부분도 생기면서, 근데 얘가 자체가 그렇다고 하나도 저항 못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저항을 하는데 이 저항하는 정도가 물보다는 약해요. 구속응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단하고 이제 구속을 구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구속에 대해서 아까 요걸 막고 눌렀을 때 절대적으로 들어가죠. 확, 아니 절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주사바늘이요. 여러분들 아까 이게 아니라 흑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흑입자가 있고요. 뭐 빠져나갈 것도 없죠. 흑입자가 못 빠지게 역시 막았다고 칩시다. 자, 이거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처럼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 거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가 일정 부분 저항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흑입자도 어떻게 돼요? 이런 구속응력에 대해서 저항을 일정 부분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구속응력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올라운드 프레셔 이게 모든 방향 같은 것 중에 우리한테 이제 관심 있는 상황은 뭐냐면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 수직력이에요. 요 응력 입자 입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흑입자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흑입자에 작용하는 이 응력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입자, 입자, 요 사이에 작용하는 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차이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구별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별일 수도 있는데요. 입자가 있어요. 흑입자가 있어요. 얘를 꽉 눌렀습니다. 꽉
꽉 눌렀어요. 이 흑입자도 꽉 눌렀어요. 꽉 눌렀어요. 자, 이거가 얘가 구속을 받는 정도는 얘 강체니까 뭐 무한정 받는 거예요. 꽉 눌렀고요. 손을 내가 꽉쥔게 보여요. 꽉 눌렀어요. 이것도 꽉 눌렀어요. 그런데 입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응력은 얼마나 눌렀느냐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얘를 꽉 눌렀지만 입자 입자 사이에 받는 요 작용하는 요 힘이 약하면 역시 잘 미끌러지고요. 전단에 대한 저항 정도가 작고요. 얘가 얼마만큼 눌렀는가를 떠나서 입자 입자 사이에 꽉 누르고 있다면, 이 사이에 꽉 누르고 있다면 전단에 대한 정도는 굉장히 강하겠죠. 그죠? 굉장히 강하겠죠. 자, 그 중에서 지금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입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지금 수직 응력. 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용어적으로는 얘를 우리가 유효 응력이라고 칭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자 입자 사이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얘가 이제 유효 응력이에요. 자, 용어적으로 그럼 왜 유효하냐? 유효하다는 거는 뭔가의 의미 있는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펙티브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토지 역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 그랬냐면 힘을 가했을 때 강도가 어떻고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뭐에 요 응력이 유효하냐 하면 강도 특성에 직결합니다. 그래서 유효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유효한 게 아니라 강도 특성에 기본적으로, 물론 나중에 변형 특성과도 밀접하게 다 관련된 거예요. 자,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게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 이 미는 힘에 따라서 전단의 지금 저항 정도가 아주 많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효응력이라고 부르고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 받는 이 힘을 우리가 유효응력하고 이제 부릅니다. 자, 조금 더 나가서요. 전체적인 이런 틀 안에서 조금 더 나가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2학기 때는 뭐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당연히 대면 강의가 돼야 되겠죠.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우는 흑의 전단 강도에서 수식을 담처럼 배웁니다. 여기 타워F가 흑의 전단 강도예요. C, 뭐 끈적끈적한 점착력에 시그마 프라임에 탄젠트 파 이런 수식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속칭 모호클럼의 전단 강도 이론의 수식입니다. 자, 전단 강도는요, 전단 강도는 두 부분에서 구성되는데, 흑입자 사이에 끈적거리는 점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뒷부분 마찰이에요. 그런데 요게 여기 마찰이죠. 요 마찰은 입자 입자 사이에 누르는 힘, 얘가 지금 뭐냐면 유효응력입니다. 자, 그래서 입자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에 따라서 전단 강도가 어떻게 돼요? 천차만별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물론 다른 영향 요소도 있어요. 점착력, 그 다음에 요 뒤에 탄젠트 파이가 뭐 어떠냐, 이런 영향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도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놈, 이놈이 지금 유효응력이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응력을 전단 응력과 구속력이 이렇게 작용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흑이 파괴되는 것은 구속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에 의해서 파괴되느냐? 흑은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유발이 됩니다. 자, 전단에 의해서 흑이 이제 파괴가 되고요. 이 전단에 의해서 파괴가 될 때, 이 전단 강도가 얼마냐 하는 거는 뭐랑 직결을 하느냐? 요 유용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전단에 저항하는 정도, 전단 강도가 지금 얼마냐가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강도가 얼마냐를 따지는 입장에서 흙에서 공기가 얼마나 받느냐, 물이 얼마나 받느냐, 지금 이 흑입자 흑입자 사이에서 얼마나 받느냐를 나눌 필요가 생겼다.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상황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집안내 응용만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는
상황에 옵니다.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이제 봐가면서 이제 같이 유형력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흙이 받는 거 이게요. 자,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흙 입자가 있고요. 물이 있고요. 공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자, 그냥 응력이라고 할까요? 응력이 가해지면 어쨌든 흙이 다 받겠죠. 흙이 흙에다가 가니까. 그래서 요 흙이 받는 전체적인 응력을 뭐냐면 우리가 총응력하고 불러요. 총응력하고 불러요. 시그마 T하고 썼죠. 흙이 받는 응력이 총응력이에요. 이거는 누가 받는지는 몰라요. 세부적으로 흙입자 사이에서 받고 있는지 물이 받고 있는지 공기가 받고 있는지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흙이 받는 응력 이걸 우리가 총응력 토탈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시그마 토탈 스트레스는 지금 여기 구성하고 있는 건 흙입자, 물, 공기밖에 없어요. 자, 흙입자 내가 솔 파티클 S라고 쓸게요. 일단 편의적으로 흙이 받는 흙입자 사이에 받는 거, 시그마 물이 받는 거, 시그마 공기가 받는 게 있는데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지만 공기가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허당이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흙입자가 받는 거 얼마가 받을 수도 있고요. 몰라요. 이거는 일단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따 얘기를 할고요. 물도 얼마인가는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얘는 별도의 뭔가 조건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작용하는 응력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완전히 배수 상태 물이 쫙 빠져나가는 상태라면 구속력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어떤 상황이 좀 설정이 돼야 지금 물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극단적으로 물이 다 받아버려요. 비합숙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일단 변한다 이런 얘기고 자 공기가 받는 거는 일단은 없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러면 식을 살짝 바꾸면요. 자 흙이 다 받는데 공기는 어차피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흙입자나 아니면 물이 받는다. 시그마 토탈은 시그마 즉 흙입자 사이에 받는 거나 아니면 물이 받는 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용어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늘 시그마 S, 시그마 W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응력을 총 흙입자가 받는 응력을 시그마 토탈, 시그마 T라고 쓰는데 흙입자가 흙입자, 흙입자 사이에 받는 응력 이걸 우리가 유효응력이라고 칭한다 그랬고요. 유효응력이라고 칭한다 그랬고 이거를 시그마 S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자주 쓰니까 시그마 유효니까 이펙티브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것도 쓰기 귀찮죠. 왜냐하면 유용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응력은 응력인데 이게 유용력임을 나타내고 싶어요. 가장 편하게 표시하는 건 시그마 찍, 시그마 프라임. 그러면 얘가 지금 뭐냐면 유효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쓰고자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빈번하게 지금 사용되는 이런 개념의 하나다 이런 얘기고요. 물이 받는 이 응력도 물이 수압은 수압인데 어디에 있는 수압이냐 하면 흙 사이사이 간극에 있는 물이 받는 수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극수압하고 칭하고 얘를 우리가 U라고 표시를 합니다. U.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해피면 U라고 표시했나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거의 관행적으로 간극수압은 U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예쁘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총응력은 시그마 토탈 스트레스는 어떻게 돼요? 공기는 어차피 빵이었고요. 흙입자 사이에서 받는 유형력과 물이 받는 간극수압에서 저항하는 간극수압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총응력은 어떻게 되느냐?
유효응력과 간극수압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구속응력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고, 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전단은 물도 저항을 할 수가 없었죠. 물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단은 이런 수식은 붙여 쓰지도 않는데요. 시그마 만약 쓴다, 시그마 토탈은 아까와 같은 쓴다면 시그마 흑입자 사이에 받는 거, 물 사이에 받는 거, 타워 공기에 받는 건데 공기도 영, 물도 영이에요. 전단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는 오롯이 누가 정하느냐? 흑입자 사이에서 저항하는 거예요. 입자 사이에서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산하기가, 다루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흙에서의 전단 저항은 다 누가 하느냐? 흙입자 사이에서 한다. 그러니까 물은 전단에 대해서 역할 못하고요. 공기 더더욱이 역할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논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식들은 앞으로 쓸 일도 없을 거예요.